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영화관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조아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남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볼 영화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입니다. 1, 2편이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3편도 아마 세계적으로 초대박 뭐 흥행을 할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전에 그 말씀하셨던 리뷰트된 1, 2편을 보고 왔어요. 그래서 더욱더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영화 보고 와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러닝타임 14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처음에 이제 시리즈 첫 번째, 두 번째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인 것 맞아요. 같아요. 맞아요. 확실히. 사랑으로 치면 왠지 좀 뛰어넘는 성숙한. 아, 성숙해졌다. 시리즈를 이게 원래 주라기 월드, 그러니까 1990년대에 개봉했었던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1, 2, 3편이 있었고, 네.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또 1, 2, 3편이 있잖아요. 네. 이 시리즈를 모두 다 종합하고 완벽하게 이 시리즈를 아예 끝내버리기 위해서. 아, 그래요? 이게 마지막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서 이제 뭔가가 다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. 그렇죠. 이렇게 느꼈구나.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 이전 시리즈의 1, 2, 3편의 주인공을 엘리, 네. 앨런, 말콤 박사 다 데리고 왔네요. 그렇죠. 이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티죠, 파티. 네. 끝내버렸던 거죠. 저희 이제 그걸 모르고 봤잖아요. 근데 두 번째보다는 CG도 훨씬 좋아졌고 저는 무엇보다 그 록우드의 그 손녀로 나왔던 그 네네. 아이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친구가 좀 커서 목소리가 원래 그랬는지 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아, 목소리도 좋았다. 네. 네. 저는 이렇게 좋았던 점, 안 좋았던 점이 좀 확연한데 일단 안 좋았던 점을 얘기하면은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이전 시리즈에서의 어떤 재미를 좀 찾을 수가 없었어요. 처음엔 너무 지루했어요.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인 말콤 박사가 영화 시작하고 40분 뒤에 나옵니다. 그래서 그랬구나. 계속... 40분 넘게 뒤에, 한 50분,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처음 등장해요. 그러니까 서사가 제일 중요한... 엄청 길잖아요. 그렇죠. 왜냐면은 이 시리즈를 종합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제 서사를 한 장소에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하는데 그게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구나. 그 부분을 견딜 수 있으면 이 영화가 뭐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견디지를 못하면은 조금 우리 하연 씨가 느꼈던 대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한 중반부 정도부터 넘어가니까 이제 앞에 게 잊혀질 정도로 좀 판타스틱했어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런데 왜 1, 2편에서는 그 전편 시리즈에서는 판타지적 요소가 엄청 강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요소들을 끌어모았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판타지적 요소가 그 전 시리즈보다는 훨씬 덜해요. 왜냐하면 1편 같은 경우에는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 세계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공룡들이 다 모여 있고 맞아. 거기에 어린 주인공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었고 2편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공룡들이 다 모이잖아요. 우리 맞아. 사는 세상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었고 이 3편의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간과 공룡이 공생하는 게 이번 시리즈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1, 2편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덜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룡과 사람이 이제 공존 하잖아요. 이제 같이 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게 그 주라기 월드가 내가 아는 주라기 월드가 아니까 처음 느꼈고 그래서 너무 이게 산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랑 갑자기 드는 거예요. 판타지적 요소를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요소가 없이 갑자기 사실 판타지적 요소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 이상이잖아요. 그런데도 오히려 공존하니까
그 전반적인 내용은 공존하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걸 또 영화로 보고 있으니까는 내가 지금 그 좀 혼돈스러운 게 좀 많았어요. 그렇죠. 네, 그런 부분들이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, 기존의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서스펜스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고, 기존의 주라기 월드에서 느껴졌었던 그 공포가 좀 줄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공포가 있었거든요. 공포가. 그러니까 SF적 요소도 있고 판타지적 요소도 있는데,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호러였어요. 호러였는데 그 부분이 놀래키는 정도 수준이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.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맞아요. 부분인 것 같고 네. 그리고 그 주기가 굉장히 짧고 좀 반복적으로 변했어요. 그러니까 1, 2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스펜스의 주기라든가 그 서스펜스의 어떤 그 시간이 길고 텀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3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놀래키고 해결하고 놀래키고 해결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해요.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에 그 좀 아찔했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인공들이 살인 병기로 훈련된 공룡들에게 쫓기는 장면, 그 장면이 제일 좀 스릴이 있었고, 나머지 장면에서는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는 크게 스릴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왜 주라기 월드라고 하면은 좀 판타스틱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, 저는 잔잔하다. 이번은 잔잔하다인데 주라기 월드가 잔잔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보시고 나신 분들은 아, 왜 잔잔하다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다,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럼에도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좋았던 부분은 그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이전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하다. 왜냐면은 지금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도 물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겠지만 이전 시리즈의 감독이 연출자가 스티븐 스필버그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감독이 이전 감독을 예우해주는 것 같은 오마주의 장면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존경이 느껴져서 이런 점 좀 좋았고, 또 하나 좀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그 주라기 월드 매 시리즈마다 시그니처 공룡들이 나오잖아요. 이번에도 역시나 주라기 월드 전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인공은 티렉스다. 역시나 티렉스가 주인공이고, 그리고 손톱 긴 보셨어요? 기억나죠? 손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손톱이 굉장히 긴 공룡이 나오는데 그 공룡 굉장히 무섭게 그려졌잖아요. 손을 쓸 수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. 그렇죠. 그 손톱 공룡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. 아마 앞으로 보실 관객분들도 그 공룡이 아마 기억에 계속 남을 거예요. 그것도 있었어요. 왜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물갈퀴 있는 공룡. 맞아요. 그런 특이한 공룡들이 나와서 좀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도 좀 많았고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영화다. 그래도 뭐 이야기도 듣고 보니까 그 첫 시리즈부터의 이제 주인공들이 다 등장하잖아요. 이제 그거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안 좋았던 것, 저는 가장 큰 거는 앞이 처음에 서사가 길어서 영화 보면서 하품을 잘 안 하는데 하품을 한번 한 거 보니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잘 안 해요? 네. 그래도 역시나 이제 좋았던 점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영화관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, 맞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, 이런 점들이 맞습니다.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6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 꽤 많아요. 와서 봤더니 다음 주까지만 해도 한 서너 개가 더 개봉하더라고요. 다 봐야겠죠? 우리 다 보고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스포일러를 안 하잖아요. 스포일러를 하지 않고
좀 가이드죠.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이런 점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아 나는 이런 영화 별로 아, 만약에 이제 미리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 영화 안 볼래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주라기 월드도 이제 마무리를 이제 극장에서 하게 됐습니다. 전 좋았습니다. 네, 네, 좋았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